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다이나트램, 다이나믹 트레몰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독성 있는 바이브톤을 가지고 있는 다이나트램은 킬리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새로운 타입의 트레몰로이며 다이나믹 반응성이 뛰어난 트레몰로 효과를 선사합니다. 기타 연주의 세기에 따라 음이 떨리는 속도와 깊이가 달라지며 레이트 또는 뎁스의 감도를 조절하여 연주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 차별화된 트레몰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 다양한 킬리의 이펙터들처럼 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킬리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틀이 있어요.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실패 없이 멋있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친구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전달을 해주겠지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트레몰로의 진폭을 설정합니다. 쉐입, 트레몰로의 파형을 선택하며 하모닉 트레몰로 모드에서는 리버브 양을 조절합니다. 레이트, 트레몰로의 스피드를 설정합니다. 레벨, 최종 아웃풋 시그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모드 셀렉터, 다이나믹 레이트, 다이나믹 뎁스, 하모닉 트레몰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드가 네, 제일 위에 다이나믹 레이트 모드로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요. 클린 사운드 네.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레이트 모드에서 피킹의 어택, 이 어택의 이 강도를 한번 달리 해볼 텐데 살살살살 한 줄을 살살살살살 치다가 점점 세게 쳐보시겠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그죠. 속도가 이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뎁스 모드로 한번 가볼 텐데 요거는 세게 치면 진폭이 크게 변하게 되는 모드겠죠. 이 앞서서 설명드리도록 킬리라는 브랜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시도를 하는 브랜드들도 없겠지만 다이나믹 레이트 모드에서 이 연주자가 흥분을 해가지고 기타를 엄청 세게 때리고 있을 때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한계를 모르고 계속 빨라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틀이 있어요. 아무리 네네. 세게 쳐도 연주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딱 그 특유의 가두리 어장이 있습니다.
킬리만의. 그리고 다이나믹 뎁스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울렁임이 뉘앙스에 따라서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깊어지는 거는 있지만 아무리 세게 쳐도 땅 끝까지 들어가거나 하늘 끝까지 솟지는 않았다. 그 특유의 그 아름다운 가두리 어장 안에서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모닉 트레몰로 모드로 변환을 할 거고요. 여기서 쉐이프가 리버브 양을 조절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많이 줘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트레몰로들이랑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는 트레몰로고요. 여기서 뭐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이 뎁스라든지 레이트 값을 또 조절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운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이 킬리만의 철학이 또 잘 녹아 있는 네. 트레몰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 하모닉 트레몰로 모드에서는 이 리버브랑 같이 사용을 하면서 좀 더 몽환적이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트레몰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한테 참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페달도 역시 뭐 듀얼 페달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안에 묶어놨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효과들을 주는 페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 따로 써서 이제 톤 조합을 하고 이제 이펙팅 조합을 해서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좀 손쉽게 빨리 훅 치고 빠져라 뭐 이런 느낌인지 네. 뭐 아니면은 또 제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장르적 특성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톤들을 위해서 또 이런 세팅들이 되는지 저 또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이렇게 이펙터 하나에 전혀 다른 종류의 이펙터 하나씩 끼어 들어왔을 때 오는 재미들은 저희가 실제로 요즘에 많은 페달들을 경험하면서 좀 많이 느껴져. 뭐 그 최근에 그 다크사이드 같은 페달처럼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그렇지 이런 조합으로 쓰면 또 이렇게 낼 수 있지. 근데 이제 내가 이펙터를 배열하는 체인과 상관없이 또 이제 어떤 특정 순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연결했을 때도 잘 배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는 것처럼 이 페달처럼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넣어줘서 이제 재밌는 그리고 따뜻한 소스를 넣어줄 수 있는 페달들이 요즘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핵심적인 사운드가 트레몰로니까 트레몰로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그냥 소리가 좋다. 그냥 소리가 좋고 뭐 기본적으로 트레몰로에서 갖춰야 될 소리는 다 이제 잘 뽑아내고 있으며 그리고 형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킬리는 뭔가 어떠한 정도로 좀 넘어가지 않게끔 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네네 그거를 조율을 했다라는 것도 이 페달 안에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 또한 뭐 그냥 트레몰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다 이렇게 정도만 바라보시면서 구매 가이드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다이나믹 트레몰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트레몰로의 리버브 한 스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가이드라인. 뭐 항상
힐리의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서비스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분께서 에스코트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지션들의 마음을 그리고 고충을 뮤지션들이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2,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킬리의 이펙터들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트레몰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나트램, 다이나믹 트레몰로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